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러셀 홉스의 그라인더가 포함된 커피 메이커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리뷰를 진행을 하고 약 한 달 뒤에 사용 후기를 또 영상으로 촬영해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달 후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러셀 홉스 커피 머신을 통해 커피를 내리면 에스프레소로 만든 아메리카노보다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목넘김이 있다 보니 요즘은 하루에 한 잔은 러셀 홉스 커피 머신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그라인더가 내장되어 있어서 가장 신선한 커피를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너무 편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모드를 통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걸어놔서 커피를 내릴 수 있다 보니까 특히 바쁜 아침에 커피 한 잔 먹기가 너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주절주절 사용했더니 이랬다더라 하는 것보다 뭔가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세 가지로 추려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간편합니다.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너무 간편해요. 위쪽에 커피를 채워넣고 먹을 양의 물만 채워두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원래 집에서 홈카페를 구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손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이 제품은 귀찮음이 많으신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커피도 그냥 적당하게 미리 채워놓으면 되다 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혹시나 이렇게 부어놓으면 커피향이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위쪽 뚜껑의 고무 패킹이 확실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향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 간편함을 더해주는 게 예약 그리고 예열 모드입니다. 원하는 시간을 설정을 하고 원두 굵기나 추가 설정을 딱 맞춰놓으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맛있는 커피를 쫙 내려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2시간 동안 예열도 해주죠. 이게 정말 강조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을 정도로 매우 간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프로그램 모드를 꼭 활용해 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척이 매우 매우 용이합니다. 보통 집에서 커피를 내리고 나면 그걸 세척하는 게 매우 귀찮아요. 그래서 커피를 집에서 내려먹지 않고 밖에서 사 먹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게 세척할 게 얼마 없습니다. 커피 담아지는 용기랑 거름망 정도? 주변은 그냥 물티슈로 슥슥 닦아주면 끝나는 거죠. 용기도 정말 큼직큼직해서 세척하기가 정말 편하다 보니까 처음 걱정했던 거랑은 달리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홈카페 콜드브루. 이게 무슨 말이냐? 집에서 콜드브루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집에서 더치커피를 내려서 만들어서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이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러셀 홉스 커피 머신으로 아예 커피를 많이 내려버립니다. 약 8컵에서 10컵 정도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먼저 맛있게 먹어주고 그런 커피가 많이 남을 거잖아요. 이 커피는 커피병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가 땡길 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다음 맛있게 냠냠 하는 거죠. 맛이 정말 카페에서 사먹는 콜드브루 맛이 납니다. 이건 아마도 지금보다는 곧 다가올 여름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담아서 보관을 하게 되면 제가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지인들 선물을 주거나 할 때도 직접 내린 커피를 선물해줄 수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쓸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활용 방법과 후기들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적당한 커피 머신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나 그라인더 때문에 홈카페 구성하는 것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러셀 홉스 커피 메이커 그라인더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